프랭크 아저씨는 흔쾌히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클로바 램프를 같이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바 스피커 아시죠? 저는 클로바 스피커 시리즈 나올 때마다 다 샀습니다. 캐릭터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사가지고 지금은 전 방에서 다 사용하고 있고요. 거실에는 이거보다 큰 클로바 스피커가 또 있거든요. 그것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를 통해서 음악 재생을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고요. 다양한 비서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정말 잘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클로바에서 램프를 장착한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다를까요? 저는 그냥 램프가 달린 인공지능 스피커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이런 책을 읽어주는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얘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제가 활용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디자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자인은 딱 램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보면 인공지능 스피커인지 모를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색상은 화이트고 무광의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심플한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스탠드 부분은 꼭 휘어질 것처럼 얇게 되어 있잖아요. 휘어지진 않습니다. 딱 고정된 각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살짝 아쉽기도 한데 또 깔끔한 이 디자인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휘어지는 거 하면은 막 흐트러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안쪽에 보면은 LED 램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여길 통해서 이런 책들을 읽어줘요. 그리고 이 아래쪽은 인공지능 스피커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운드 괜찮고요. 위쪽에 보면은 버튼이 6개가 있습니다. 마이크 온오프를 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책 읽기 버튼 그리고 액션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디오 책 읽기 일시정지 다시 재생 뭐 음성인식 시작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 할 수 있는 거고요. 색 온도는 수면 모드, 독서 모드, 창의력 모드, 수리 모드. 그러니까 각 모드에 맞춰서 색 온도를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는 밝기 조정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5단계로 조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전원 버튼이 있는데 이 전원 버튼은 조명을 켜고 끄고 할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그런데 얘는 인공지능 스피커죠. 헤이 클로바, 조명 켜. 이런 기능들을 음성으로 다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헤이 클로바, 독서 모드. 독서 모드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음성으로도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굳이 보지 않아도 귀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왼쪽 영역에 보면은 볼륨 조절 버튼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블루투스 연결 버튼이 있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닥면에는 아주 널찍하게 고무 패드가 있어서 안정된 지지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무게가 꽤 나갑니다. 딱 거칠했을 때 사운드적인 측면에서도 안정된 소리를 들려주고요.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있기 때문에 안정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탠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원 코드는 꽂고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무선으로 사용하면 더 좋겠지만 얘는 아무래도 스탠드를 사용하는 제품이고 그리고 좀 고정된 공간에서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유선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얘는 이제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 아니면은 취침을 하는 공간에 두고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인공지능 스피커와 친해지는 방법은 음악을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원하는 음악을 얘한테 틀어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편한 게 얘를 그냥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헤이 클로바, 조정석의 아로하 틀어줘. 조정석의 아로하를 재생할게요. 이 기능은 저보다는 애들이 더 많이 씁니다. 애들이 일일이 음악 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제 핸드폰을 줘가지고 음악을 플레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클로바 스피커에다가 얘기를 해요. 이것만 제대로 활용하셔도 인공지능 스피커의 절반은 효과적으로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스피커는 우리 이제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오늘 스케줄도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3분 타이머, 오늘 날씨, 다양한 것들을 얘한테 묻고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헤이 클로바, 내일 비와? 내일 서울 특별시 비 소식은 없으며 강수 확률은 0에서 60%입니다. 이날은 오전에 구름이 많... 5분 뒤에 알람해줘. 5분 뒤에 타이머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음성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그냥 비서처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 세대에서 굉장히 좋아요. 부모님들 듣고 싶은 음악들 얘한테 틀어달라고 하면은 다 해주고, 또 부모님 날씨 정보 궁금할 때도 다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로바 램프는 IoT 기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다양한 IoT 기기들과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로봇 청소기도 얘와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클로바, 로봇 청소기 충전해줘. 로봇 청소기가 충전을 시켜줍니다. 학습적으로 굉장히 유용합니다. 기존에 일반적인 AI 스피커로도 학습적으로 아주 매력적으로 활용을 했거든요. 헤이 클로바, 사과는 뭐야? 쌍떡잎 식물, 장미목, 장미과, 낙엽종목 식물인 사과나무의 열매입니다. 상어, 중국어가 뭐야? 상어는 중국어로 shade입니다. shade, 영어로는 일... 그리고 이번에 책을 읽게 해줬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경쟁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도 책을 읽어주긴 했었어요. 근데 책을 직접 보고 읽어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총을 쏜 사람은 세르비아의 청년 프린치프였어요. 한글 동화도 매력적이지만 영어 공부할 때 진짜 초대박이라 할 수 있어요. 얘는 원어민처럼 이 영어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책을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이 책을 같이 읽으면서 함께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최고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책 읽기도 가능하지만 재음해진 도서는 이 페이지에 해당하는 음원을 이 클로바 램프가 인식을 해가지고 들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2천여 권 정도가 현재 재율을 맺어서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학습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겠죠. Today, like today, like today.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Today is fine. Like today. 뭐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처음에는 이런 가이드 종이가 있습니다. 여기 스피커를 올려두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회색 영역에 책을 올려두면은 얘가 파악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가이드선을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요. 나중에는 이거 없이도 어느 정도 위치 파악이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헤이 클로바, 책 읽어줘. Let's learn the song.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그러면 일반적인 책도 읽어줄까요? Hey, 클로바, 책 읽어줘. 전 세계 수천만 독자들의 삶을 바꾼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선물에 이은 최고의 이야기. 스펜서 존슨 행복. 비크니스 북스. 프랭크 아저씨는 흔쾌히 대답했다. 하루는 너무 바빠서 도저히 사 자신을 위한 시간을 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이들한테는 책을 읽어주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시각적인 거. 그러니까 눈으로 자기가 글을 읽기도 하지만 아이들은 아무래도 이 독해 능력이라든지 이 읽는 게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같이 읽어주면은 아이가 더 빨리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신경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클로바 램프가 그 역할을 대체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로바 램프는 클로바 앱을 통해서 관리가 되는데요. 이 앱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조명 설정, 와이파이 설정 이 안에서 다 쉽게 할 수 있고요. 독서 관리도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연동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목표 설정을 해놓고 아이마다 독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어떤 책을 읽었는지 다
기록에 남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경쟁력 있는 부분은 음악 서비스를 다양한 곳의 채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인공지능 스피커들이 제한된 스트리밍사와 제휴를 맺어서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네이버 클로버는 네이버 뮤직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네이버 바이브, 그리고 지니 뮤직, 벅스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니 뮤직 같은 경우는 KT의 높은 요금제 쓰면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자유롭게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